네, 자기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영상 1팀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21학번 이유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상 1팀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21학번 김다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18학번 안민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21학번 문재영입니다. 채영이 되게 부장님 같아요. 이사님? 맞아요. 약간 회사 그 되게 윗자리 앉으시는 분. 저희가 모이게 된 이유는 MBTI별 대화를 한번 해보자 라는 의도로 모이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저희 4명 다 T더라고요. 그래서 T들의 대화로 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너 T야가 저희 영상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왕. 그러면 한번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네. 우주 공강이 생겼을 때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전 100% J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주공강 전날에 일정을 거의 우선순위로 나눠서 일정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우주공강이 생기면 민소 오빠 말대로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과실에서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엄청 너무 길다 그리고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기숙사로 돌아와서 빨래를 하거나 방 청소를 미리 하고 밥도 먹고 그러고 다시 나오거나 약간 이런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우주 공강을 정말 진짜 효율적으로 쓰시는 두 분이네요. 약간 그렇죠.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해먹는 거죠. 이용해 먹기. 저도 약간 날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일단 집에 갈 수 있으면 최대한 집으로 갑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다가 오고 아니면 집에... 이제 예. 네. 집에 갈 때 걸어서 그냥 가는데 그 안 귀찮지 않나요? 아니요. 그 집에 있다는 그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게 귀찮진 않아요. 가는 게 귀찮진 않고 그냥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일단 집에 갈 수 있으면 집. 약간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저는 집은 절대 안 가요. 너무 귀찮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가. 그리고 약간 그 저희 그 105 과실에 공강 시간에 있다 보면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그 사람들이랑 놀거나 이러기 때문에 공강이 좀 오래 된다 그래도 집은 진짜 절대 안 가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동기가 내 과제를 도와주려다가 파일을 날려버렸을 때 약간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일단 자리에 그냥 철푸덕 쓰러져가지고 대성통곡을 시작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내 과제! 아이고 3일 밤낮을 자지도 못하고 이것만 하고 있었는데 이걸 3초 만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네 막 이러면서 엄청 막 힘든 척을 하면은 그 친구가 불쌍해가지고 좀 도와주지 않을까요? 내가 미안하니까 좀 해줄게 이러면서 막 도와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바라는 그런 눈치를 조금 조금씩 그렇게 보내지 않을까. 대성통곡. 네, 일단 대성통곡이 해야 이제 좀 그 친구도 저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 다 안 보여 화면에. 아니. 야 어떡해요, 제 과제를 날려먹었는데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지하게 눈치를 막 째려보면서 막 이렇게 주진 않겠죠. 근데 이제 좀 불쌍하게 접근을 하면서 동냥 느낌이죠. 저는 제 기준에서는 예. 이런 느낌이죠. 잘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눈치. 네. 어쩔 수 없이 동정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네. 만약에 이제 두 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셋이 같은 동기니까 만약에 채영님이 과제를 하다가 제가 잘못 눌러서 딜레트를 그냥 눌러버린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근데 진짜 저는 복사본을 진짜 여러 개 만들어서 날릴 일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빨리 내가 기억나는 순으로 과제를 다시 시작하고 제출한 뒤에 그 동기랑 대화를 할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림님이면 너 장난하냐? 라던가 이렇게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고 왜 그랬냐? 어떡하다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근데 그것도 제 마음에 안 들어서 변명같이 되면 전 진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동기랑은 다시 같은 공간에서 과제를 안할것 같아요. 미안한데 안 도와줘도 돼. 그냥 혼자 알아서 할게. 와,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시겠다. 한번 실수한 사람에겐 자비는 없다. 오, 아니, 역시 어쨌든 작가님. 도와주려고 했던 거보다 날렸잖아. 내 과제를, 나의 피 같은 과제를 날렸으니까 이 친구는 용서할 수 없다. 무섭습니다. 진짜 부장님 같아요. 네, 바로 너 바로 해고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집계사장 같아. 다음 주제로 넘어가자면 시간표 짜는 방법. 다들 시간표 어떻게 짜세요? 저는 약간 그 과목의 연관성을 좀 찾아가지고 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탐정으로 살아보기 아니면 뭐 범죄로 세상 보기 뭐 이런 비슷해 보이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분명 이 수업을 듣다 보면은 약간씩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비슷한 내용들을 토대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공부하기가 좀더 수월해지는 거죠. 근데 과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탐정 과목에서 배운 지식으로 이 범죄 과목에서 써먹고 범죄에서 배운 걸로 탐정에서 써먹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완전 이것도 꺽 먹고 알 먹고 가지 치고 도랑 치고. 저희는 그걸 돌려막기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물론 지식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지 절대로 과제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재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식을 활용하자. 네, 그런 뜻입니다. 아, 근데 약간 좋은 꿀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듣는 분야가 비슷하니까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하면 수업이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은? 오히려 네네. 이 지식에 플러스해서 전문 지식을 더 쌓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교양 선택할 때. 저는 전공을 바탕으로 일단 장바구니에 다 담고, 그러고 이제 빈 시간을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처럼 교양을 채우는데, 점심시간이랑 강의실별 이동시간을 계산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쉬는 시간이 10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의학관에서 저기 첨단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강의실별 시간을, 이동시간을 계산해서 신청하는데, 수강 신청이 선착순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스피드가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놀그 과제 그 과목을 놓칠 경우를 대비해서 2안이랑 3안까지 준비해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 그게 생겼잖아요. 등록금 환불제. 그래서 만약에 후배가 정말 애지중지하고 아끼던 후배가 등록금 환불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이제 선배 저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줄지. 저는 약간 상담이라기보단 같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상담을 하는 이유가 의문이 생기고 확실하지 않아서 상담을 하는 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넌왜 환불을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약간 스스로 계속 찾게끔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취조를 하겠다. 약간 선생님 스타일. 요즘 멘토링도 하시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미 정해져 있는 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제 의견을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래서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라면서 약간 계속 질문을 할것 같아요. 약간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게만 도와준다.
내 의견을 최소한 그러니까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진짜 누가 봐도 답 정로고 누가 봐도 아, 난 환불을 할 의사가 100%야라는 그런 후배면 그냥 그래도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말 것 같은데 정말 의문이 있고 고민이 있는 후배라면 계속 그냥 무궁무진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 이제 보통 진짜 우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선택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상담을 요청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상담 같이 뭐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든 내 말을 듣고 선택을 하는 거는 그 후배 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약간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등록금 환불이라는 선택지도 있지만 뭐 전과라던가 잠깐 뭐 휴학이라던가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조금 제시해 주면서 약간 선택의 폭을 조금 늘려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교가 좋은 점이 되게 많아서 아마 등록금 환불만 생각하고 들어왔어도 쉽게 나가지 못할걸? 아 그건 인정. 약간 그쵸. 장학금이 맞아요. 진짜 많이 맞아요. 학교 장학금 진짜 많이 주잖아요. 약간 장학금도 많고 뭐 축제나 행사도 되게 많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게 좀 도움되는 게 많아서 아마 들어오면 나가고 싶은 생각 전혀 안 들걸? 맞아 맞아. 약간 이렇게까지 퍼준다고? 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가지고 그래서 그쵸. 등록금 환불하는 것보다 학교 다니면서 받는 돈이 더 많지 않을까?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이제 졸업을 곧 앞두고 있는데 그 장학금 내역을 보면은 거의 1년에 1,000만 원씩은 무조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위세강명부터 해서 이것저것 장학금이 많아서 그러면 저희 다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 저희 이제 그러면 MBTI별 주제, 상황별 토이를 맞춰봤는데 그러면 저희는 다음 편인 밸런스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기다렸어요. 시간표에 강의실 뭐 호수 이름부터 뭐 교수님 성함, 뭐 공지 사항 같은 것도 네네 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살거든요. 그래서 잘못 들어갈 일이 없어요. 네, 잘못 들어갈 일이 없어서 저는 네 공감되지 않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채영님이 정말 정말 큰 공감을 해줬는데 아니 근데 하고 싶은 말 있어. 이거 영상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요. 저도 사실 다 적어놓고 근데 만약에라고 만약에 만약에 아 만약에 강의실 잘못 들어간 적 없다고요.